한국의 수도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잊혀진 왕국 또는 신비의 왕국으로 일컬어졌던 가야의 찬란한 유물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가야 문물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보급인 가야 금관을 비롯해서 전국 18개 국공립 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서 정선된 유물 4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제 2000년 전의 가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만주와 한반도를 무대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을 무렵,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서 가야국이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를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 원삼국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가야는 4세기와 5세기 전반대에 낙동강 하류역의 금관국을 중심으로 한 시대였고, 후기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526년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를 이룹니다. 가야가 부족국가로 탄생돼 그 세력을 펼쳐나가던 낙동강 유역입니다. 김해시에는 가야 건국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수로왕릉이 있습니다. 초기 가야국의 아홉 족장이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부르니 하늘에서 여섯 개의 알이 내려왔고, 이를 집에 가져갔더니 다음날 여섯 명의 동자가 나왔는데 처음 나온 동자를 수로왕이라 일컬었고, 그의 나라가 금관 가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삼국 시대로 알려진 경남 창원의 다호리 유적지. 이때는 청동기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며 철기 제작이 성행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구유형 목관, 각종 보장 유물 중 이것은 칼집을 오칠로 장식한 칠초 동검입니다. 나무 자루가 부착된 철제 도끼와 자귀들, 각종 철제 무기와 농기구들은 대부분 한국식의 독특한 형태를 보입니다. 조선시대 대장간 그림에서 보듯이 가야시대에도 대장간용의 집게, 망치 등을 사용했습니다. 철제 창검, 동과 즉 구리창, 화폐의 사용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의 동전들, 동경, 즉 구리거울입니다. 원삼국시대 각 소국들은 전쟁이나 교역,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교역 루트는 가야 제국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특히 일본 문화의 발전에는 한국과의 교류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원삼국 시대의 토기는 노천에서 굽지 않고 밀폐된 요에서 구웠기 때문에 와질 토기, 즉 기와 같이 단단한 토기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4세기 때 이르러 낙동강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가야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경남 함안 고령 지방의 웅장한 가야 무덤군이 당시의 국력을 잘 말해줍니다. 가야는 왕도를 중심으로 결집된 힘을 가진 국가체제가 아니고 여러 소국들이 포괄된 연맹체제적인 성격의 나라였습니다.
함안 지방의 아라가야, 김해 지방의 금관가야, 합천 지방의 다라국, 부산의 거칠산국, 고령 지방의 대가야 등이 대표적인 소국들로 이들은 각기 독자적인 정치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가야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을 알아봅니다. 이곳 김해 대성동에서 금관가야의 왕묘를 발굴했습니다. 금동관을 통해 가야 지배층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으로 그 형식이 특이합니다. 부산 복천동에서 출토된 금동관. 나무가지에 수많은 영락이 달려있습니다. 경산에서 발굴된 금동관. 고령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화려한 금관. 국보 138호이며 5-6세기 고령 대가야 왕족의 강력한 지배력을 잘 상징해줍니다. 은제 왕관. 출자형 입식이 완전하며 과대와 요패 장식, 즉 허리띠와 그곳에 매달린 장식들은 번성기 때 신라 왕관과 흡사합니다. 금제 장식품 중 화려한 일괄 유물이 출토된 경남 합천의 옥전 고분군은 야산에 무려 천여 개의 가야 고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옥전은 글자 그대로 구슬밭이란 뜻인데 여기 무덤에 널려있는 고곡이 이 지방의 이름을 잘 말해주는 듯 합니다. 태극무늬 같은 이러한 고곡이 금관과 귀걸이, 목걸이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옥구슬. 가야 여인들이 나들이에 치장했을 구슬 목걸이입니다. 금반지와 금팔찌. 양산 북정리 고분에서 나온 섬세한 금세공이 돋보이는 금목걸이. 그리고 금제 태환식 귀걸이입니다. 합천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수십 종류의 금제 세환 귀걸이들은 그 모양이 다양합니다. 합천 옥전 고분에서는 여러 금제품은 물론이요, 특히 환도대도, 즉 큰 칼들이 출토돼 고분 주인공의 신분을 짐작해 합니다. 환도대도란 특히 손잡이 부분에 용과 봉황의 문양이 정교하게 장식돼 가야인의 탁월한 금속 세공술을 알게 합니다. 환도대도 손잡이의 용과 봉황 배치에 따라 단봉문, 용문장, 용봉문 환도대도 등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은상감 환도대도. 철기에 은사를 상감해서 각종 문양이나 글씨를 넣는 은상감 기법은 고도의 공예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기마 인물형 토기. 이 한 점의 토기에서 보여주듯이 가야의 무사는 전투에 임해 방패, 투구, 갑옷으로 감싸고 전투용 말도 무장해서 가야가 얼마나 고도의 군사력을 갖췄는가를 알게 합니다. 여기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다채로운 투구, 갑옷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야 문명의 핵심은 철기 문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풍부한 철 생산을 바탕으로 꼽힌 가야의 철교 문화는 그 다양함과 우수함이 주변국인 백제와 신라가 따르지 못했으며 일본 열도의 고대 국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금동 투구. 부산 복천동 출토 갑옷. 합천의 옥전 출토 삼각판 갑옷. 이러한 갑옷과 투구들은 바로 가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력했던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야의 여러 나라는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존재했었기에 강력한 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춘 신라에 의해 차례차례 병합당하게 됐습니다. 가야의 화살과 화살촉, 화살통의 화려함, 화살촉에는 보통 돌이나 뼈, 동촉을 많이 쓰는데 가야는 철촉도 많이 쓰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뼈 화살촉과 돼지 이빨로 만든 팔찌. 이것은 기꼬지입니다. 뱀 모양 굽어있는 철기로 말 한 장 뒤쪽에 부착하며 자루 끝에 기를 꽂아놓습니다. 김해 대성동 유적지에서는 중국과 일본제 유물도 나와서 삼국의 교역이 많았음을 알게 합니다. 대성동에서 출토된 파형 동기. 파형 동기는 가죽제 방패의 장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의 각종 말 장식을 알아봅니다. 전투용 말에 얼굴에 감싼 마주입니다. 말 한 장. 마갑, 즉 말의 갑옷입니다. 협대고리, 마령, 즉 말방울입니다. 등자, 말을 탈 때 두 발로 디디는 마구입니다. 재갈, 입에 물려 말을 제어하는 기구로 그 종류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화려한 금동제 용문 재갈도 있었습니다. 행역, 말띠 드리개라고도 부르는 말의 밀치에 드리워 말을 장식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제 유물들을 알아봅니다. 김해 대성동에서 동복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동복은 유목 기마 민족들의 휴대용 취사 용기입니다. 통영 동기. 청동제 칠두령. 일곱 방울이 붙어 있습니다. 호랑이 모양의 청동제 호형 태국. 청동합. 이러한 청동제 용기에서 가야인의 발달된 생활 모습을 알게 합니다. 가야의 지배자 무덤에는 철정, 즉 쇳덩어리가 대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철정은 철기 제작의 소재임과 동시에 화폐의 대용품으로 사용됐습니다. 유자이기입니다. 유자이기란 철판의 옆면을 도려내 가시 모양을 이루게 한 철기를 말하는데 주로 권위의 상징물로 큰 무덤에 보장됐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가야의 토기는
천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단단한 질의 도질토기 또는 경질토기로 대표됩니다. 고베를 비롯 장경호, 단경호 등 그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가야토기는 물레를 돌려서 빚고 그릇 안쪽을 받치며 밖에서 줄무늬, 멍석무늬 또는 격자무늬가 나타난 방망이로 때려서 그릇벽을 단단히 하고 여러가지 무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바로 멍석무늬인 승성문 토기입니다. 여기 가야인의 성품을 알게 하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유있고 부드러우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가야인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집세기형 토기, 신발형 토기, 동물을 빚어 그릇에 붙였던 동물형 토우부 통형 기대입니다. 가야 유물에 나타난 고사리 무늬들입니다. 말재갈의 고사리 무늬, 무사의 갑옷에 나타난 고사리 무늬, 유자 이기의 고사리 무늬, 가야인의 미소, 그리고 도깨비 장식, 주거니를 먼 하늘나라로 인도해준다는 오리형 토기입니다. 가야인의 손길 속에 염원이 담긴 오리들은 15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이제 우리 앞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500년 영역의 세월을 보내며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가야. 그 찬란한 문화가 밝혀지면서 이제 한국인은 또 다른 한국인의 뿌리를 확인하게 됐습니다.